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그래마 인 컨텍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umans 주어죠. 인간들인데 across different cultures까지. 자, 하면 다른 문화에 걸쳐 있는 인간들은 복수 주어죠. are attracted 수동입니다. 자, attracted는 매혹되어진다 혹은 이끌린다. 자, 입이 끌린다. 입이 끌린다. 자, 이끌리는데. 자, to attract to 써요. 자, bright은 밝은 주요한 색깔에. 그리고 since 장면 경관인데 with a pronounced lateral symmetry까지 했네요. 아, 눈에 띄는 좌우 대칭. 대칭에 이끌린다. 자, 그리고 자, high contrast는 높은 대조를 가진, 그래서 빛의 대조를 말해요. 물체들에 이끌린다. 자, 이러한 자 biological 생물학적인 선호도. 이러한 생물학적인 선호도들은 복수 have an important 중요한 영향을 가지는데 in shaping 전치 사이에 뒤에 명사 썼죠. 형성하는데. 자, what we find 의주동 무언가 우리가 발견하기에 attractive 매혹적인 것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자, advertising 광고. 자, 산업 아, 안 들어가죠? 야, 컴퓨터가 과부하 됐나? 자, 광고 산업들은 has been 현재 완료 계속적법이죠. 계속 aware of 인지 해오고 있다. 자, 이러한 바이어스 뭐예요? 그러면은 생물학적인 선호도 편견. 편견이란 말은 게 여기서는 뭐 바이어스 그대로 해석한 편견이지만 선호도에 대한 편중이라고. 편견보다는 편중이 더 맞겠죠, 해석상. 자, 어디에 집착하는. 자, in our sensory processing, sensory 감각 처리 과정에 있어서 감각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이렇게 선호도의 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광고 산업들이. 자, for decades 했으니까 수십 년 동안. 자, 그 다음 인더스트리 3인칭 단수 처리였고 아까 동사에 해즈 썼죠. 자, 여기서도 디자인스에 이번에 단수 썼습니다. 누가? 이 광고 산업들은. 자, 여기 보시면 수십 년. 그래서 어법 문제에서 아까 주어가 자 advertising industry가 주어로 썼고요. 단수 has의 동사 1번, 그 다음 designs의 동사 2번 여기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광고 산업들은 디자인 해왔다. 상품의 패키징, 포장. 자, 포장을 that은 이 포장이에요. 단수 종속조리도 단수 동사. tap into는 두드린다. 자, 두드린단 말은 여기서는 의역하자면은 똑똑똑 사주세요 자극한단 말이에요. 자극하는데 preference는 선호도를 자극한다. 자, often 자주 우리는 are not even conscious 심지어 even 삽입절이고요.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저 be aware of 썼죠. 인지하지 못해. 인지하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attracted 되어지는지 끌리는지 to 어디에 a product 제품에. 자, keep in mind 명령문이죠. 자, 명심해라 그러나. 자, 그래서 that 쓰고 목적어로 쓴 명사절입니다. 목적어 명사절. 그래서 that 여기서는 답이 아까 위치가 돼 있었죠. 위치 아니고 목적어로 쓰려고 지금 하는 that 주어동사의 명사절. 자, that 의식적인 awareness 그래서 의식적 인지. 의식적인 인지라는 것은 동사 is not something 무언가 evolution 그래서 태생작구죠. something that evolution care about 그러면은 진화가 신경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화랑 의식적 인지랑은 상관없다는 사람은 필자의 주장이에요. 자, 내 아들인 카이도 또 동격이죠. 아들이랑 카이랑. 자, 주어는 카이고 내 아들. 자, doesn't care 3인칭. 자, does not need to know 할 필요가 없다죠. 동사원요. 알 필요가 없어. 자, that 접속사고요. 이 아들이 is attracted 되어진다는 사실을, 끌려진다는 사실을
To the faces, 얼굴들 S. 나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되나요? 아, 아깝다. 자, attract to the faces X. 그래서 복수, 얼굴들과 objects, 물체들에 끌리는데 with bright colors, 밝은 색깔에. 자, in order for 여기 주의해야 돼요. In order to 뒤에는 우리가 뭐 들어가죠? 동사 원형 들어가죠. 자, 근데 in order for 뒤에는 뭐만 들어가면 돼요? 명사 들어가면 되죠. 자, in order for these forms of stimulations가, 자, 이러한 형태의 자극, stimulation, 자극이, 자, to, equal to랑 똑같았어, 저기. 그래서 별표, 여기도 별표. 자, for가 사실상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for예요, 여기서는. 이러한 형태의 자극이 to be benefit, 이익이 되는 걸 알 필요가 없는데, 자, 이 아들의 visual development에, 시각적인 발전에 있어서. 자, 그래서, 아, 이거 참, 맨 마지막에 주제를 이상하게 꼬아버리는 바람에 주제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밝고 혹은 좌우 대칭이 있는 디자인에 잘 끌리는 이러한 선호도를 가지게 됐지만, 이러한 선호도가 꼭 진화적인 입장에서 연료되는 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좀 이상하죠 지금. 뭔가 글을 중간에서 빼오면서 알맹이가 빠지고 지금 유기적 연결이 안 되는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해졌어요. 제가 하여튼 그냥 소재만 뽑아서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적 인지와 심리.